사실 이 경우에 혹시 간단한 해 하나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이걸 짐작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나 보면 엑셀에다가 간단한 수를 몇개 대입해 보고 그러니까요. 0, 1, 2 넣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25. 아, 25. 아, 3을 넣으니까 되네요. 그렇죠. 3을 넣으면 Y를 어떻게 잡아야지 되죠? 3을 넣으니까 훌륭합니다. Y는 5를 넣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3,5라는 답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타원 곡선을 가지고 연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점도 자기 자신하고 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세번더할 수도 있고 네번더할 수도 있고 네. 계속 더해 보면은 두번더 하면은 요 점이 나오고 세번더 하면은 요 점이 나오고 네번더 하면 요 점이 나오고 그래서 훨씬 복잡한 애들도 이 타원 곡선 군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요 방정식의 경우에는 모든 유리수회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전부 3,5를 자기 자신하고 여러 번 더한 꼴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리가 타원 곡선의 유리수회 집합은 항상 유한계의 해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몇 개의 점들만 있으면은 나머지 점들은 다 그것들만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계속하면은 다 생성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정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타원 곡선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그다음에 그세 번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긋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한한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성해 낼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정확히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타원 곡선은 일반적으로 유리회가 무한 개 많을 수가 있는데 유한 개만 가지고 아까 그 선을 긋고 교체하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 타원 곡선으로 아까 선을 그어가지고 해를 구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려운 문장이 네,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짐작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이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지금 저기 자료에 쓰신 걸 보니까 모델의 정리라고 써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몰델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증명한 정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원 곡선은 거의 완전히 다풀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도 되거든요. 무한히 많을 수는 있지만은 유한계만 찾으면은 나머지는 다그 유한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유한계의 생성 요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유한계의 생성 요소들을 찾는 방법론이 없거든요. 타원곡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원 곡선이 하나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게 유한계 생성 요소에 의해서 모든 유리수회가 다 생성이 된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한계의 생성 요소를 일반적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수학에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거나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에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많은 수학의 그 결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존재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수학이 어떤 해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랫동안 포커스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렇다면 그 존재한다는 게 알려졌을 때 그걸 어떻게 찾지라는 그이 문제는 좀 계산적이고 알고리즘믹한 문제인데요. 몰델 정리가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이미 해들이 유한계의 해를 알면 그것들로 다 조합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근데 그 기본 소자에 해당하는 유한계의 해를 어떻게 찾지는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유한계의 생성 요소를 찾는 방법론을 주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버치와 스윈튼 다이어 추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수론의 굉장히 어려운 추측 중에 하나인데 그 추측은 생성점들을 찾는 알고리즘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저 문제는 그 BSD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 문제를 풀면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이 걸려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직도 100만 달러를 찾아간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죠? 없으네요. 네. 교수님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참고로 100만 달러가 걸려 있는 밀레니엄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7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 풀렸어요. 프랭클의 추측이라는 문제는 이제 풀렸는데 그래서 네. 6문제가 남아 있고 리만 가설 뭐 이런 것도 이제 밀레니엄 프로블럼인데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100만 달러를 벌수 있는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다. 예. 방법이다. 아. 그런 농담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6개 중에 하나가 저거인 거예요? 네.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네. 4천 년더 걸릴지도 모릅니다.